이슈 뉴스 열혈 사제 김남길 난투극 김성균 금세로 구하려 박치기 종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엑스포츠 뉴스 나금주 기자 열혈 사제 김남길이 왕마푸드를 정리하러 나타났다. 9일 방송된 SBS 금토 드라마 열혈 사제에서는 박경 선 이한이 분이 강석태 김영묵에게 무릎을 꿇었다. 이날 한성규, 전성우는 김해일, 김남길에게 9대0, 김성균에 대해 약한 사람이지 악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신부님께서 마음을 내어주신다면 구 형사님도 우리 편에 서주지 않을까요? 라고 조언했다. 김해일은 9대0에게 했던 막말을 떠올리며 괴로워했다. 결국 김해일은 9대0을 불러 내가 아까 사제답지 않은 말을 했다. 유감을 표하는 바다 라고 했다. 9대0이 구시렁거리자 김해일은 아까 내가 실언을 했어. 미안해 라고 사과했다. 그런 가운데 황철범 고주는 구당구 카르텔이 새 멤버로 박경선 이한이를 생각하고 있단 걸 눈치챘다. 자리의 위협을 느낀 황철범은 서 둘러 이를 처리하려고 했다. 황철범은 9대0을 불러 내가 분명히 말했지. 신부 확실히 마크하라고 라며 9대0을 폭행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황철범은 빨리 신부 뜨게 만들어 라며 내 죽은 후배 마누라랑 애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르는 데다 묻어버릴 거다 라고 협박했다. 과거 9대0의 동료 영천은 황철범 패거리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경찰은 사건을 덮고 오히려 9대0의 잘못이라고 했다. 영천의 유언은 죽지 마였고 9 대0은 내 유언대로 안 죽을게. 내 옆에 사람들도 안 죽게 하고 라고 다짐했다. 결국 9대0은 황철범에게 김해일이 왕맛 푸드로 출동할 거란 정보를 흘렸다. 이후 김해일은 9대0 서승아 금세로가 왕맛 푸드로 향했고 오요한 고규필과 신호를 주고받았다. 앞서 김해일은 청력이 좋다는 오요한에게 임무를 주었던 것. 이를 본 9대0은 화장실이 급하다는 핑계로 자리를 떠서 황철 범에게 연락하려고 했지만 김해일이 가지 못하게 막았다. 이후 세 사람은 왕마푸드 앞에 나타났고 장룡, 운문석과 대치했다. 김해일과 서승아는 난투극을 벌였고 멀리서 지켜보던 9대0은 서승아가 위기에 처하자 돌진했다. 한편 박경선은 강석태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다시 제가 있던 자리로 올려주십시오. 시키시는 일 뭐든지 다 하겠다. 아니, 뭐든지 실수 없이 해내겠다. 라고 밝혔다. ENTER@EXPORTSNEWS